시간을 지연을 시켰더니만요, 얘가 강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빳빳함이 오래가지 않고 물렁물렁한 애가 오래가는 거죠. 그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강직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흥분돼가지고 사정하려는 느낌이 팍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성기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은 다시 강직도가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. 그럴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템포 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때는 이제 질내에서 있는 성기를 밖으로 빼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시간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이 한 템포 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하려는 극치감에 도달했을 때 본인이 한 템포 쉬는 거에 대해서 호흡 조절을 갖다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만 된다 그러면은 강직도 조절도 되고 사정 조절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